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스위프사에서 나온 클립 튜너 불독 B71입니다. 네, 스위프사는 우선 클립 튜너 전문 업체이죠. 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색상은 세 가지 색상. 블루, 레드, 그리고 브라운 색상이에요. 그냥 불독 모양이고요. 겉 재질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촉감도 되게 좋고 가볍고 견고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내구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리콘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무광 타입이라서 여러분들 질리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위프사의 우선 클립 튜너 제품들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데 좀 굉장히 이점을 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엄청 귀엽죠? 불독이요, 불독. 네. 그리고 이 화면 자체가 LED라서요. 어두운 곳에서도 여러분들 튜닝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요. 리튬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요. 여기 지피는 이 집게 부분에 배터리를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모드 스위치랑 전원 스위치가 한꺼번에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길게 누르면 네, 전원이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짧게 눌러주시면 모드가 바뀌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크로매틱하고 기타 그리고 베이스, 바이올린, 우크렐레까지 크로매틱으로 하면요, 현악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리에 튜닝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크로매틱으로 우선 해놓을 거고요. 튜닝 보여드릴게요. 하고 자, 좀 시로 되어 있고요. 나 크로매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튜닝 되게 잘 되어 있는 기타네요. 네. 지금 바로 줄을 튕기자마자 네, 속도 보이시죠? 바로 나오죠. A D네, 반응 속도 진짜 빠르네요. 네. 역시 클립 튜너는 반응 속도죠. 그리고 얘네는 리튬 배터리 장착을 하면 되고요. 5분 후 이렇게 놔두고 5분 후에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배터리 소모량이 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후에는 전원을 꺼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가격대는 13,000원이고요. 불독 건전기 없죠?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